데스매치 사랑의 거짓말 탐지기 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커플이 서로에게 직접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직접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직접 있습니까? 질문을 정하면 엄청 독한 질문 나오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신혜선 씨 당신은 번갈아가며 질문합니다. 상대방이 던진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한 커플은 점수를 잃게 되며 거짓을 세 번 먼저 답한 커플이 최종 패배합니다. 저번보다 잔인해진 규칙으로 돌아와서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요. 혜선이가 자신이 있다고 하니까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솔직히 저희는 상관이 없어요. 또 우리가 또 데스매치에 살아남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각 커플은 상대 커플에게 할 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센 질문들로 해야겠다. 일단 포인트가 계속 거짓이 나와야 되는 게 포인트인 거 아니야? 그러면 얘 아니오가 애매한 질문을 하면 당황스럽나? 역시 전략가야.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질문들 있죠? 애매한. 얘인지 아니오인지 그 사이를 조금 갈등하게 할 수 있는 질문. 양자택일이 나올 수 없는 대답. 이걸 첫 질문으로 하자. 처음부터 살짝 당황시켜놔야. 이런 질문? 이런 질문 할 줄 모를걸? 그러니까. 저 센 거 할 거거든, 분명히. 뭐 센 거 할 거 같아. 자극적이고 위험한 것들. 혜선... 자극적인가? 우리도 센 거 맞아도... 야한 거 한번 해볼까? 야한 거 한번 해볼까? 19구? 19구는 혹시 뭐니까 한번 해봐. 어머, 혜리 씨. 최강호는 신혜선과 만난 후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아, 이게 안 되는 거면... 아, 오케이. 그거 한번 물어볼까? 그 강원이가 그거 그 뭔지 알아? 맞아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바로 이거 뭔가 써먹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 강력한 무기가 있어, 혜리 씨가. 그때랑 다르잖아. 어때, 혜리 씨 저렇게 돼 있구나. 아우 다리야. 그러니까 내가 더 떨린다. 게임보다 이게 더 떨려 나는. 긴장되는구만. 상대편이 얼마나 셀까 떨리겠다. 각자가 적으니까 또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적은 거니까. 이역구천 결혼 전쟁 결승에 합류하여. 마지막 커플을 결정짓는 데스매치 사랑의 거짓말 탐지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 오셨다 또. 오, 내가 이런 걸 해보다니. 부담됐습니다. 떨리고. 릴렉스해, 릴렉스. 아, 진짜 얼마나 이렇게 떨릴까? 재밌는 거 준비하셨나? 조심해. 되게 쎄. 맞아? 이야. 어, 역시 팽팽하다. 먼저 최강원 씨가 성치현 씨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공이네요. 자, 이제 하나씩 가야죠.
성치현 씨. 네. 당신은 김혜리와 사귀는 도중 이런 게 재밌지. 다른 여성에게 육체적 끌림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다른 여성에게 육체적 끌림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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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끝났습니다. 육체적 끌림은 사실 인간의 본능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짓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성치현 씨는 김혜리와 사귀는 도중 다른 여성에게 육체적 끌림을 느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결과는 결과는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고마워요. 아니, 페리보다 예쁜 사람이 없잖아.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니, 그게. 오, 대단하네. 12살 차이 나는 사람한테 감사하고 살아야죠, 뭐 이런 거. 내가 고마워서 땡큐 땡큐. 혜리를 만난 순간 첫눈에 반했는데 그 이후로 다른 사람한테 눈이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마음 먹었겠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맞아요? 네. 당한 거죠. 거짓 나왔으면 어떡하지? 이거는 진짜 무엇보다도 자신 있었어. 진실이 나왔는데 오 정말 대단하다. 혜리밖에 모르는 바보. 이번에는 성치현 씨가 최광원 씨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셀 것 같아. 야 어떡해. 간다. 아 어떡해. 검사 시작합니다. 진짜 셀 것 같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원 씨, 당신은 신혜선의 몸매보다 좀 더 날씬한 글래머 몸매를 더 좋아합니까? 혜선 씨 지금 입 깎여 물었어. 좀 더 날씬한 글래머 몸매를 더 좋아합니까? 네. 네. 어떡해. 여자 찍고 입장으로서 저런 얘기 들으면 상처받을 것 같기도 해. 그치. 진짜 2억 9천 되게 큰 돈이 달린 거기 때문에 미안해도 무리를 해서 질문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직정 끝났습니다.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결과는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사실 예상을 한 질문이었어가지고 네. 물론 저를 사랑하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보다 날씬하고 글래머인 사람의 몸이 더 좋겠죠, 당연히? 대인배셔. 아 그리고 혜선 씨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저런 쿨함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저렇게 쿨하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본 내 약점이 나한테는 아닌 거죠. 아닌 거지, 아. 그렇지. 쉽지 않겠는데? 아이씨 되게 세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쿨하다. 그때 말했잖아, 쿨하다고 혜선이. 여보였으면. 기분 나 저기서 말 안 하지. 왜? 네? 이번엔 신혜선 씨가 김혜리 씨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혜리 당신은 2억 9천에 출연한 남성 출연자 중 성치현을 제외한 남자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 비슷한 질문을 마리암 씨가 받았었었어. 아 여기는 뭐 결혼할 커플인데. 네. 에? 결과는 진실입니다. 야 이제 성치현 씨는 누구냐고 물어볼 겁니다. 이거 누군지가 거의 누구예요? 평생 가지 않을까요? 누군데? 그러니까 누군데? 궁금하네. 누군지? 그냥 누구한테 그랬는지 좀 궁금하다. 아, 여러 명한테 느꼈을 수도 있지. 한 명이 특장이도. 여러 명일 수도 있어. 맞아요, 맞아요. 착해 성치현 씨. 아니, 그러니까 그런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냥 잘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오빠들마다.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이 사람은 이걸 잘하는구나. 이렇게 새로운 매력.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성적으로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게 누굽니까? 아, 일단 광원 오빠는 웃길 때 이 오빠 되게 재밌는 사람이구나라고 매력을 느꼈었고 민기 오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겉보기에는 몽치 같아 보였는데 무용하셨구나. 굉장히 무용을 너무 잘해서 혜리 씨 방어 너무 잘했다. 잘했다, 그냥 솔직하게. 그래, 저래야 돼. 난 근데 그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진짜? 그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지은이 이해 못해. 난 이해 안 돼. 내가 이상한 건가? 이번엔 성치현 씨가 최광원 씨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긴장해, 잘 생각해야 될 거야. 최광원 씨, 당신은 최근에 김혜리의 친구인 치어리더 한 명을 팔로우한 이유가 이성적으로 끌려서입니까?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전혀, 그러니까 이건 정말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지? 팔로우 한 거? 저런 건 어떻게 알아냈대? 무섭다. 촬영하는 동안에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 치어리더 동생이 이 사람 누구야? 하고 보는데 광원 오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오빠인데 왜? 아, 이 오빠가 나 팔로우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바로 이거 뭔가 써먹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뭐 사실 데스매치니까. 아니요. 아니요.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결과는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아 진짜 걸려들었다. 이거 진짜 마지막 한 번만. 진짜 제발 우리 진짜 이길 것 같아. 어떡해. 난 진심이 올 줄 알았어. 좀 충격적이야. 미안해 여보. 집에 가고 싶어. 아니 거짓이 너무 해서 미안해. 집에 가고 싶어? 우리가 팔로 한 걸 어떻게 알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그걸 혜선이한테 바로 공유를 해서 함께 팔로우하고 지금 있는데 아주 허를 찌르는 질문. 아주 틈새를 잘 찔렀구만. 이번엔 최광원 씨가 성지연 씨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떡해. 더 센 걸로 가야죠. 성지연 씨, 네. 당신은 김혜리가 내일부터 갑자기 당신의 카드로 명품과 사치품을 산다면 헤어지겠습니까? 어리기도 한데 어린데 치열이다면 직업 특성상 선물 공세 많이 받으면 명품 많이 좋아하고 이럴 줄 알았거든. 명품 하나도 모르는 거야. 뭣도 뭘 몰라봐. 그런 순수한 모습에 나는 더 이제 빠져. 이게 혜리 씨의 매력이라고 했거든요. 지현 씨가 당신의 카드로 명품과 사치품을 산다면 헤어지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오빠는? 네. 헤어질 거야? 어? 설마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내가 하잖아.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어, 지금 계속 되뇌이고 있어. 어, 안 헤어진다. 세뇌야, 스스로 주문, 세뇌야. 주문, 주문. 어, 최면이야. 진실을. 결과는?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아, 혜리 씨. 혜리 씨 표정 너무. 혜리 씨 표정 안 좋아. 뭐야? 어. 성지현 씨. 근데 정확하지 않네. 왜냐면.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저 여자의 눈빛은 뭐라고? 나는 내 입장에서 내가 항상 더 못해져서 아쉽지. 혜리 진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왔지? 어, 원래 진실 나올 줄 알고 내일 명품 가방 살려 했는데 오빠 카드로. 아, 귀여워. 저거 다 치현 씨 민망할까 봐 저렇게 농담으로. 맞아요.